먼저 시간에 모든 중생이 이 법문을 들으면 현세에서 편안하고 후세에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 도닥가 낙을 받고 또 법문을 듣게 되느니라. 법을 듣고 나면 모든 업장과 걸림을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에서 제각기에 능력 따라 점차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여기까지 했죠?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절에를 다니는 부분이 현실적 부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법화경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을 보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현세에서 편안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세의 이익을 위해서 절에 오는 거 맞아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왜 와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행복하다면 부처님 믿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일체 중생을 부처님께서는 뭘로 봤냐면 환자로 봤어요, 환자.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야. 고통의 바다에 부침하는 삶이라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아프지 않은데 병원에 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아파야 가거든요. 근데 그 아프다라고 하는 부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각을 해서 더 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기능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제가 그 분당에 서울대학병원 옆에 우리 대광사가 있는데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제가 그 분당에 서울대학병원 옆에 우리 대광사가 있는데 그곳에 그 가끔 이제 참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증이 없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통증이 없이 아픈 사람들, 그게 더 큰 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비 증세가 오거나 신경이 죽거나 이러면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칼로 째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 이게 신경이 죽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그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살이 익는데도 모르고 있는 그 정도로 고통을 받는. 근데 그것은 통증은 느끼지 않지만 그 부분은 서서히 그 기능을 상실하고 더 큰 어떤 그런 고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위 무감각한 어떤 그런 부분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프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치유될 수 있는 희망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런 신경이 그 잘못되어진 분들은 신경이 살아나는 과정으로 아주 행복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게 지금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생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중생으로 사는 부분이 목적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같은 부분의 인격, 그와 같은 부분이 세계에 우리가 함께 하는 부분이 목적이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은 대단히 필요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고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는 것 자체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 자체는
복 다행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세에서 편안하고 후생에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가 똑같이 사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잘생기고 싶어요 못생기고 싶어요? 잘생기고 싶어요. 그런데 내 의지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왜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공덕의 차이요, 업의 차이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업을 잘 가꿔야 돼. 그래서 부처님 도량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면 그 업장의 관리를 잘 한단 말이죠. 계율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나를 관리한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계율이라는 자체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 자체가 계율이다. 나를 보호해. 그래서 계율이라는 자체는 대개 보면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는 부분이 기능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아.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골라서 해놓고 유행을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도운망주 다섯 개를 우리가 지키는 부분은 상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도닦아 낙을 받고 또 법문을 듣게 되느니라. 이 법문을 듣는 것 자체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보면 여러분 저 그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됐죠? 삼학사에 주지를 할 때에 베트남의 불자들이 그 삼학사에 와서 1박 2일 동안 그 법회를 보고 그 행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노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와서 자기들이 언어로 자기들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는지 뭐 그때 저는 그냥 절만 빌려줬는데 그 베트남에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법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들도 보면 스님 공경하는 부분이 대단하지만 그분들이 그 스님들을 위해 하는 모습을 보니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뭐 그 스님의 말씀을 그 듣는 것 자체를 행복해 하고 스님을 모시는 부분을 너무 지극한 정석으로 모시려고 애를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그 불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대단하지만 그 법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듣는 부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법문은 찾아가서도 들어야 돼. 물론 여러분 찾아오셨잖아요.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우연인 듯 여러분들은 복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연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흔히 보면 이제 그 절에를 다니는 부분도 보면 형제가 여러 형제가 있어도 부처님 말씀 쫓아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야기를 하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자리 비켜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우연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들어서 나쁠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만 하면은 괜히 화를 내고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대단한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듣고 하다 보면 좋은 낙을 받고 좋은 곳에 태어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법을 듣고 나면 모든 업장과 걸림을 여의요. 여러분 흔히 보면 부처님 말씀 듣고 나면 어떨 때는 이렇게 막 꽉 막혀있던 부분이 한 말씀 듣고 나면 확 이렇게 그 저희 마음이 편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는 부분이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법문을 듣고 나면 뭐 밥을 먹은 것도 아니고 돈을 벌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 듣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동안 근심스럽고 그동안 그게 뭔가 이렇게 그 바위돌 하나 그 얹어놓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했던 부분들이 확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법문을 듣고 나면 업장이
높고 걸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모든 것 가운데 제각기 능력 따라서 점차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능력에 따라서 받게 돼요. 이게 지금 설명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흔히 보면 우리가 이게 초파일이 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공덕 짓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공덕 짓는 이야기를 십시일반의 마음을 가지고 공덕을 지어라. 남을 위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하는 거다. 특히 부처님 전에 육법공양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가지고 마음을 내면 큰 공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아 그래 맞아 나를 위해 사는 건 중생이고 남을 위해 사는 건 보살이 되는데 내가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내 한 그릇이 밥 중에서 한 숟가락을 떠서 누구에게 이익을 나눠주면 그것이 상담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감로수가 될 수 있고 크나큰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긍정하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을 그렇게 안 받아들여야 저 스님은 나오면 뭐 때문에 저러는지 입만 벌리면 돈을 달라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거꾸로 보는 거죠.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은 공덕의 가치를 설명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마치 스님이 뭔가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심의 발로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행위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는 무량한 공덕이 되는 부분이고 하나는 주지도 않은 업장을 뒤집어 쓰고 가는 부분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그렇지만 어쨌든 자꾸 들어라. 그 근기의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들은 것과 듣지 않은 부분은 천년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